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둠 밤 시베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장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내 돈들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의를 끼치지 아니하리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의 편지를 쓰고 그 마지막 마무리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후서 3장의 말씀에 대하여 두 가지의 것을 그들에게 권하였습니다. 먼저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부탁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라 얘기하면은 특별히 지도자들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부탁을 첫 번째로 주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하는 자들이 많았어. 그래서 그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우리의 복음 전함이 우리의 사역이 다른 악한 자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도 이 세상에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전하였던 메시지 마찬가지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어야 되지만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귀 있는 자들만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들만이 허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계속해서 6절 이하에서 이루어져 가는 데에 첫 번째 권면은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해서부터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게으르지 말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는 자들에게서부터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다가올진대에 그렇다면은 이제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 건데 이 세상의 것 또 이 세상에서 사는 것 무슨 유익이 있고 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각하며 무질서하게 일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힘차게 바르게 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규모 없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시 말하면 함부로 살지 말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일하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 또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물며 이 복음을 들었던 모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냐는 또 세상에 빛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진대에 그러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힘차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사실 일하기 싫어한 자들 그들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참견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11절에는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이것을 헬라어 언어 성경에 보면은 다른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하지 아니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그와 같은 자들이 되지 말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더디 이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의심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의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현재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끝으로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편지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어른들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과 사귀지 말라.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들을 온수와 같이 여기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같이 권면하라. 형제같이 권면.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지 말고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봐. 이 말씀은 진리야. 이 말씀은 생명이야. 이 말씀은 너를 살리게 할 것이야. 원수와 같이 여기지 말고 권면하면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하여 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씀함과 동시에 또 너희가 이 세상에 주님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도 교회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그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 말씀, 오늘 내게 와닿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혹 게으르지는 아니하였는가, 내가 혹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는 아니하였는가, 내가 혹 일을 만드는 자는 아니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트러블메이커가 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될지언정 나로 인하여 사람이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의 그 평강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 하루를 주의 동행하는 복된 삶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던 것 기억하면서 아버지, 먼저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 혼과 골수를 쪼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에 흥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또한 부당하게 악에게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달라 부탁하였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권면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하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 일을 만드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일에 참견하고 남의 말을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사명들,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신실한 귀한 종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직장을 주셨습니다. 사업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나누어 그들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주의 영광 앞에 다름박질하는 귀한 자녀들 손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이 시기 속에도 아버지 우리에게 직장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업체도 문을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과 같지 아니하는 힘든 상황이지만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기억하여 주시되 또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틀 꿈 또 스틸베치아 플라이데 깔맨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사오니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성도되어지도록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또 사람의 생각으로 나라와 민족이 바르게 인도되어지지 아니함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아오니 우리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